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 연장군 한이 후다닥 빠르게 세수 만에 이기는 수순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이 이쪽으로 장군을 치는 수는요, 사가 내려가서, 이건 뭐, 할게 없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실패입니다. 관건은 초의 상, 요 상을 이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장을 이렇게 쳐야, 상장이죠? 막을 길이 이 상으로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럼 먹어야 되는데, 자, 상이 여기서 이탈을 했죠?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수 남았습니다. 여기서 포를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궁으로도 못 먹고, 사로도 못 먹습니다. 포로밖에 못 먹을 때, 마가 요렇게 뜨면서 마장치면은, 예, 갈 데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죠? 외통입니다. 다시요. 요 상을 이탈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고요. 이거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요 마장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군 마장을 딱 쳐서 외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이 후다닥 세수 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